그게 있겠죠. 얘를 모아도록 만들거나, 분해가 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얘들을,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대신에 얘들은,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이거를 읽고 나도 재활용하고 재사용이 뭔지는 조금 힘들게 구분이 힘들긴 해. 그러니까 여기 탈바꿈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여기 나오는 건 뭡니까? 리유즈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어를 샌들 밑창으로 리유즈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 대신에. 됐습니까? 아, 리사이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뭐야, 분리수거하는 게 리유즈하려고 분리수거해? 리사이클하려고 해? 뭐 페트병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형태 변화를 안 시키고 아니면 조금만 손대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걔를 녹여가지고 다시 플라스틱 만들잖아, 그치? 그런 건 뭐라 그러는 거고? 그런 건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아니고 거기에 약간만 손을 대서 쓰는 걸 보고 리유즈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탈바꿈시키고 있다라고요. 그런 다음 그들은 샌들의 다른 부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샌들이 사실은 타이어가 밑창만 가지고 밑창만 만들어놓고 샌들이다 할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감탄문이죠, 감탄문. 오케이, 근데 여기에 감탄문에 뭐가 보이냐면 명사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하우가 아니고 왓이라는 거 이런 것도 짚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얘기 나오죠. 자연스럽게 여기는 좀 네, 글의 호흡에서 이제 글의 호흡은 요렇게였죠. 요렇게 뭐 이와 유사하게라는 말, 이와 유사하게라는 말. 그 앞에 이제 뭐 가지고 뭐 만들었더랬다. 방수포였나요? 방수포? 방수포로 가방 만드는 그런 거였나요? 뭐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도적인 거, 문법적인 거 조금 표시해 보면요. 요거 기억나죠? 이거 unnumber of가 many의 뜻인데 거기다 shocking 집어넣었다고 요 형태주의하라고 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ires day 뭐 tires 가리킨다는 거. 그 다음에 because란 얘기 그런 것들은 앞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썼고요. 그 다음에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에 이러한 tire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선택한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용된 구조는 turn A into B죠. 근데 요건 반드시 요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tires를 잡아와야 되니까 단수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turn it이 아니고 turn them into. 그 다음에 they then use canvas 뭐 they는 뭐 그런 다음이고요. they는 뭐이 사람들 가리키는 거 당연할 거고 그럴 거 없고. 자, 요러한 어휘 이제 알아둬야 돼. 재료란 뜻입니다. 재료. 그래서 천연 재료. 됐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거에 같은 단어를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 혹시 가르쳐 주신 뭐든가요? substances 이런 것도 같은 말입니다. 재료란 뜻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다른 부분을 만들기 위해 뭐 아주 전형적인 형태로 썼고요.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이번에 범위 들어가나? so that 붙어 있고 뭐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다면 이거 so that they can make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거 so that they can make other sender parts 됐습니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깜짝 놀란 이유 속에 reus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how로 시작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What a great reuse of resources.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로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넓은데, 그치? 보입니까? 이거 내가 프린트해서 줬나,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니까 to solve this problem, Parsons and his team are turning 뭐 tires 잡아와야 된다 했으니까 them into sandal.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샌달 바닥이죠. 샌달 bottoms 됐습니까? 뭐 지금은 여기 필기해도 됩니다. 나중에 또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ay 지칭인데 요거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 They then use canvas and 인공적인 재료가 아니죠. 인공적인 artificial 이고 천연적인 그 다음에 재료란 뜻으로 materials 였죠. materials 뭐뭐 하기 위하여 to make the other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샌들 파츠죠. 샌들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낌표 있는 감탄문 what a great 여기서는 recycle, reuse of 그 다음에 뭐였더라? tires인가? waste인가? 쓰레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바보 멍청이 아, resources네요. 그쵸? resources 자원이란 뜻으로 내용 파악하라 그랬고 지가 기억 못합니다. 그쵸? 나는 기억 못해도 여러분들은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얘기 나옵니다. 계속해서 reuse의 예로서 첫 번째, 두 번째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올 차례네요. 세 번째 뭔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작은 일상용품들과 더불어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키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뭐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샌들 이런 거 작은 일상용품이죠.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일상용품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앞뒤로 앞에는 일상용품 내야 되고 뒤에는 이런 얘기 일상용품 아닌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더 커다란 것들도 그러니까 커다란 이 뭐야 커다란 것 또 업사이클 될 수 있는데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잘 어울리고 있죠. 원래 용도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뭐 요렇게 되는 거 보일 거고요. 그렇죠? 뭐 even 뭐 이런 거 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더 커다란 것도 뭐 수동태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참 지금은 내용 파악 됐습니까? 자 이제 일상용품 말고 커다란 건물이 업사이클 되는 거고 이제 독일 정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독일 정부가 문을 닫은 철강 공장으로 됐습니까? 우리에게 훌륭한 예를 뭐 A에게 B를 보여주고 있다 했다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다라는 건 앞문장이라는 거요. 내용 파악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것도 업사이클 될 수 있고 어려운 건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철강 공장인데 여기 원래 용도로 안 된다 했으니까 더 문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철강 공장으로 안 되는 걸 뭔가 업사이클 된 거에 예를 보여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장 건물을 부수거나 뭐 여기 or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이거 이제 뭐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한 거 쪽에 좀 중요한 거 좀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거 뭐 뭐 하기보다는 라기보다는 차라리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는 비권장이죠. 비권장이고 여기가 권장이죠. 야 부수는 거 보다 내버려 그냥 방치하는 거 이것도 별 비권장 뭐 했다? 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게 권장사항인 거죠. 됐습니까? 예 여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년에 뭐 공공구조물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공정을 뭐로 만들었다? 공공구조물로써 됐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 내용 파악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은 글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쓰게 된 건물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공공구조물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당연히 글을 읽는 사람에서 어떻게 했는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어떻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how에 대한 대답이 부여하기로 결정했는데 뭐 어떻게 그랬는데가 나올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reuse에서 중요한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리사이클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야. 됐습니까? 알루미늄 깡통을 모아서 걔를 뭐 어떻게 막
공장에 집어넣고 막 원래 캔의 형태가 아닌 순수한 알루미늄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알루미늄 캔으로 쓰는 건 그건 리사이클이야. 근데 바로 요거 됐습니까? 그대로 최대한 놔둔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는 거. 이게 리유즈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과 리유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다른 점이야. 됐습니까? 했으나 뭐벗 같은 거, 벗이나 그의 일당들이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주변 부재에 추가 설명이 설치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 그러니까 뭐 크게 손안 대고 살짝 손댔다는 얘기가 이걸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주변 부지에 뭔가 이거 주변 부지라는 거 요거 조금 주변 부지라는 거 둘러싸고 있는 이런 뜻이야. 둘러싸고 있는 요 부분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게 미리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설비 뭐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이 입혀졌다 뭐 추가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 것도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자연스러워 이말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부지 추가 설비 설치되고 새로운 디자인이 뭐 추가 설비가 뭔데 할거 아니야. 어떤 추가 설비인데 새로운 디자인 뭐 어떤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집 누가 질문을 할까 봐 바로 대답을 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모습을 유지했다 살짝 바뀌었다에 가스 탱크가 수영장이 됐다고 했어. 가스 탱크랑 수영장의 공통점 뭡니까? 뭔가 액체나 기체를 담아놓는 거죠. 뭐 또, 그러니까 살짝 바꾼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철을 저장하는 타워. 타워 높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게 뭐가 됐다? 이상적인 훈련. 뭐 암벽 등반하는 거 있잖아. 뭐. 외부에다가 뭐 그냥 몇 가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따다다 붙여놓으면 될거 아니야. 그쵸? 살짝 손댔다는 얘기 나오죠. 살짝 손댔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첫 번째에, 두 번째에, 세 번째에, 됐습니까? 금속을 녹이기 위한 위안 건물, 됐습니까? 금속을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철강 공장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뭐 금속을 녹이기 위한 건물이 뭐 엄청 높아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높으니까 전망대가 됐다, 됐습니까? 어차피 높은 건물이니까 그리고 전망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뭐 살짝 해서 이거 요게 됐다. 환경공원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폐쇄된 공장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보세요. 좋을 것 같죠?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변화의 과정을 얘기했어. 어떻게 바꿨는데요? 했잖아. 됐습니까? 어떻게 결정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뭐 설비를 추가하고 살짝 바꿨대. 뭐 어떻게? 예를 들어봐. 예를 세 가지 들고. 그 다음에 짜잔 했고. 지금은 이렇게 좋아요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창의적 개념 건물들 이외에도 뭐가 되고 있다? 정원, 자전거길, 땅이다. 됐습니까? 뭔가 정원으로 사용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밤에 보면 야경도 멋지고.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평가입니다. 요 부분은 요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네.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좋아요는 한 문장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의의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뭐 이런 거 보면 뭐 생각나죠? 뭐뿐만 아니라 뭐인 거 증명한다. 됐습니까? 뭐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봤으니까 이제 옆에 중복해야 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쵸? 아, 이거는 확대 축소가 잘 보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 이거 along with 됐습니까? 뭐와 더불어 됐습니까? along with 뭐 everyday items라는 어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much에 이제 색깔을 칠안 하겠습니다. very는 안 된다고. much bigger things can also 그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보이고요. can be recycled 됐습니까? even old 또 관계대명사 또 나왔어요. 됐습니까?
요렇게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요렇게 표시했던 거 요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That cannot be 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 their original purpose. 자, 여기에 용도라는 표현, 뭐 use 이런 게 생각나는데 use의 동의어로서 여기는 뭘 선택했다? P를 선택했습니다. U 말고 P 됐습니까? Purpose. 그 외에도 짜잘하게 뭐가 보이냐면 더 이상 아니다라는 표현도 보이죠. Not anymore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용도를 original use, original purpose 이런 거고요. 뭐 멋지 뭐 이런 짜잘한 것들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부분에 뭐 더 저만 government showed us 대시죠. 뭐 그렇죠. 또 that 사라진 거 보이죠. 됐습니까? 사라진 대시 여기 있고요. Showed us that 완벽한 문장. An excellent example. 미안합니다. 아니네요. 문장이 아니네요. Excellent is of this. 그 다음에 이제 which이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이게 세 가지 뜻이 있니 뭐니 했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뭐와 함께도 아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아니고 뭐뭇을 사용하여라는 도구의 전치사죠. 뭐뭐를 사용하여. With a former steel plant that closed.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요렇게 표시한 거 있죠? 1908문단은 관계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That closed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뭐 showed us 여기에 that 생겼다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his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해도 업사이클 될수 있다라는 저 앞문장의 내용을 디스가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즈가 오면 안 돼. 이런 경우에 단수가 와야 돼. 디스 또는 뭐 댓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디스나 댓 어머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표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Former 됐습니까? 이전에 뭐뭐에 어떤 할때 former라는 단어 씁니다. Former steel. 그러니까 former steel plant 이런 거 붙이면 더 이상 스틸 플랜트가 아니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former president 하면 전직 대통령을 얘기하잖아. 지금은 대통령 아니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붙음으로써 옛날에 이게 그러니까 조동사로 비유하면 이게 used 같은 느낌인 거야, 이게 former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격인데 뭐 형태 이런 것들, 뭐 과거에 여기 뒤에 뭐 1985년 옛날 얘기하니까 이 클로즈라는 동사는 과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는 비권장, 뒤에는 권장 하니까 지금 뭐 나왔냐? rather than이 나오죠. rather than. 됐습니까? 요런 거 이제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된다. Rather than 뒤에 있는 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자, 이게 원래 문장은 rather than이 접속사기 때문에 이런데요. 이 원래 문장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rather than부터 facility까지가 종속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rather than을 옛날에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냐면 A rather than B 하라고 한적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주절이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권장, 이거 비권장, rather than 뒤에 있는 건. 그래서 여기에 rather than day가 생략됐습니다. rather than이 어차피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에 저 day를 여기에 day를 생략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걸 분사구문으로 처리하는 게좀더 멋, 좀더 나아 보이는데 그냥 day 주어만 뭐야 그 생략해 버렸어요. Rather than they, 그래서 destroy의 형태가 이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destroying도 가능해. abandoning도 원래는 가능하고 분사구문으로 처리했다면. 근데 지금 여기 they가 계속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rather than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or 병렬 구조. Rather than they abandon 됐습니까? The entire facility 뭐 이제 뭐. 좀 생소한 어휘들 이런 것들 좀 보일 거예요. 버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tire 전체 시설, entire facility. 그 다음에 day는 뭐 저만 government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decide to give 왜 됨이 안 되느냐? 왜 됨이 안 되느냐? 원래는 됨 해야 될것 같은데? 됨 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이거 예수로 잡아온 건 요걸 잡아와서 그래. 스틸 플랜트를 잡아와서 그래요. 됐습니까? Decide to give the steel plant.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give A, B인 거야. A에게 B를 주다. Former steel plant에게 new meaning을 주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give it a new meaning을 다른 의미라면 이걸 they decided to reuse it인 거지.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as의 뜻은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뭐뭐로서 할때 as 많이 쓰죠.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series가 뭐 어떤 일련의라고 하는데 뭐 어떤 덩어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as a group of useful public structur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휘가 좀 어려운 게몇 가지 보입니다. facility라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ut 보이죠? but. 그쵸. 그러니까 kept their original shapes. 그쵸. 이거는 이제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죠. but 했으니까 뒤에는 변화, 그러니까 앞에는 그대로 놔뒀다고 but 뒤에는 그럼 변화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but 대위에 received가 왜 오냐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day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생략해버린 거예요. but they received. They kept original shapes, but they receiv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입혀졌다라는 표현을 뭐 received로 처리했네요. 받았다. extra equipment가 추가적인 설비고요. 그 다음에 new designs인데요. 자, 요 형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surrounded냐, surrounding이냐고 묻고 있는데, surround의 뜻이 둘러싸다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둘러싸여진 그게 아니고요. 이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란 뜻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에 ing형이 꼭 와야 됩니다. surrounded가 아니고 요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시험 문제 되게 자주 출제돼요. 형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에 but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kept가 과거니까 received도 똑같이 됐습니까? 1번 동사 kept 과거형, 그다음에 2번 동사 received도 과거형.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까먹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 나오기 전에 잠깐 심화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는 뭐만 얘기했다? everyday items 했는데 이제는 딴 얘기 할 거다라는 뜻으로 뭐뭐에 더불어라는 뜻의 along with이죠.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s. 그래서 much bigger, very는 안 되죠. much bigger things can, 저 things가 업사이클을 당해야죠. also can be upcycled. 그래서 much bigger things에 예로써 even old buildings는 buildings인데 어떤 buildings 더 이상 모델어지지 못하는 그들의 원래 용도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는 이렇게 됐으니까 대신에 위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주격이라서 안 되고요. cannot 그다음에 cannot be used죠. 사용되지 못하는. 그다음에 뭐로써 for their original use인데 use 말고 뭐 썼다? purpose였죠. 됐습니까? 더 이상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심지어 거대한 여기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뭐 can also be upcycled가 생략된 거예요. can also be upcycled 또한 될수 있다. 생략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의 뜻은 뭐였냐? 뭐저먼 1980년 문 닫은 철강 공장을 사용해서 이러한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줬다. 독일 정부가. 그래서 the German government가 시제 과거는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stance도 배웠죠. of this가 가리키는 건앞 문장에 거대한 게 업사이클 될수 있다라는 거. With a former steel plant는 plant인데 뭐 했던
그래서 대시나 사물이니까 위치,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돼요. 시제 과거 클로즈드.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비권장 나오고 쉼표 되어서 쉼표. 그렇죠. 이게 권장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파괴하거나 또는 버리는 대신해 줘. 그래서 여기에는 rather than이라는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표현. rather than destroy the plant building or abandon the 형용사 울자리니까 entire facility 전체 시설을 abandon 하거나 destroy 하기보다는 German government, they는 저 German government decided to give 뭘 잡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it, them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잡아왔냐면 former steel plant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New meaning 이니까 value도 되겠죠? 됐습니까?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them new meaning. 그 다음에 뭐뭐로써 올자래죠? 뭐뭐로써. 그래서 as a series of 쓸모있는 공적인 구조물들 useful public structures 사적인 거 아니고 쓸모 없는 거 아니고 쓸모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뭐 했지만 여기에 but부터 먼저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뒀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설비와 새로운 디자인을 receive 하게 됐다 얘들이. Many of the buildings가 이거 시제 과거니까 다른 거 안 되고요. kept their original 용도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계속 철광고 purposes가 아니고 shapes죠. 형태만 그대로 유지했지만 but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they가 생략됐으니까 many buildings many of the buildings 생략됐으니까 kept가 1번 동사 과거듯이 received도 2번 동사 과거 추가적인 설비 extra equipment고 additional도 똑같은 뜻이죠. additional equipment and new design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니까 in their surrounding area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예를 들기 시작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찾아볼 차례죠. 됐습니까? 자,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for example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요. for example 대신에 여기서는 for instance 쓰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old gas tanks became pools for divers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말 부분 먼저 한번 뭐가 있을지 보면 철을 저장하는 이거 퐁당퐁당이네 이거 퐁당퐁당 됐습니까? 이게 주인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ay로서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건데 꾸미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철을 저장하는 타워의 콘크리트 벽들은 누구를 위한 자, 이상적인이라 나오기 아이디어 알아둬야 되겠고 훈련장 F로 시작하는 단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이 체인지를 했어요? 체인지를 당했어요? 체인지를 당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동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s 아, 그냥 이렇게 했네요. 퐁당퐁당은 아니겠네요. 자, 여기서 스토리지가 저장이라는 그런 명사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store가 저장하다의 명사입니다. 아이언, 그러니까 스틸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 뭐 아이언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were turned 수동태 나왔고요. be turned into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태 ideal training fields for rock climbers 이상적인이라는 어휘 이런 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훈련장 필드죠. 좀 어려웠던 어휘가 있다면 우리말 부분에 표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Ideal training fields. 그 다음 우리말 부분은 금속을 녹이기 위한 건물이 이제는 360도의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전망대라 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때 버렸네. 지금까지 끊어있고 그거 믿을 수 있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엔 자연스럽게 되시겠죠. 됐습니까? 긴 문장을 곧 만들었어요. Can you believe that a building for melting tower? It is now a viewing platform. 뭐를 가진? With a gorgeous 360-degree view. 됐습니까? 여기서 뭐 자세히 살펴볼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었다. 뭐 멜팅이 빼박 이거밖에 볼때 되는 거 전치사니까 당연히 알 거고요. 마찬가지 뭐 뷰잉 이번에 ING는 이거 다또 보여주기 위한 플랫폼이죠. 동명사 동명사입니다. 둘다 뭐뭐를 갖춘 이런 뜻의 with 이런 거 썼습니다. 그다음에 gorgeous라는 단어가 자 지금부터 이제 뭔가 바뀐 거 바뀌어서 이렇게 된걸막 칭찬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뭐 이런 엄지손가락 드는 느낌의 단어가 gorgeous 나오고 marvelous 나오고 뭐 그동안 알고 있던 뭐 amazing, awesome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할 기회냐면 great의 동의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럴 때 동의어들 딱 정리하면 좋죠. 됐습니까? 그래서 great의 뭐 그러니까 good 이게 기본적으로 good에 강제되는 그 gorgeous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gorgeous 나왔고요. 됐습니까? 얘는 gorgeous더라. 됐습니까? great 또 G인데. 그다음에 뭐 the final is the landscape 뭐 여기에 대문자니까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근데 landscape니까 뭐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부분에서 먼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는 창조적으로 개조를 했겠어? 개조가 됐겠어? 개조가 됐겠지. 됐습니까? 이외에도, 정원, 자전거 길, 뭐, 이거는 당연하고 했습니다. 뭐, 여기는 좀 힘을 빼고 있죠. 앞에서 이제 요거는 이미 얘기해서 창의적으로 개조된 건물 뭐, 수영장으로 사용되는 뭐. 그쵸? 그 다음에 뭐, 락클라이머즈의 트레이닝 필드로 변모된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360도로 보여주는 뭐 뷰잉 플랫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얘기했으니까 이거 힘좀 빼고 그다음에 뭐 정원, 자전거길, 밤에 빛나는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밤에 빛나는 뭐 가득 채워진, 가득 채워졌 다 해서 다쳐 떼버렸네. 가득 채워진 땅이다. 옆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요거를 잡아왔고요. 그래서 it has almost equivalent. 자, 채워진 땅은 땅인데 채워진 했죠. 채워진 땅이 피를 했겠냐, 피를 당했겠냐. 그래서 PP형 여기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which i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형태주의하고요. with gardens, cycling paths, and pretty lights. 뭐 별거 없네요. pretty lights.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as well as의 느낌이에요. 이거 뭐의 느낌이다? as well as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요거 as well as랑 같은데 딴거 썼습니다. 딴 거. 그게 뭐죠? in addition to를 썼어요. in addition to. It's creatively repurposed.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으로 개조된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아까 purpose가 뭐 의도 또는 뭐 의도를 가지다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buildings를 꾸며줘야 되는데 얘들이 repurpose를 했겠어, 당했겠어? 당했겠죠? 그래서 얘 형태도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idiom.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repurpose의 의미가 뭐냐면 새롭게 용도가 정의된 이런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새롭게 여기 창의적으로 개조된이란 말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용도가 재정의된 이란 단어를 썼어요. 용도가 재 창의적으로 용도가 재정의된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지. 그렇죠. B as well as 그거 썼네요. 됐습니까? 여기를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뭐 썼냐면요. 뭐 이거 뭐 썼다. as well as 또 나오네. 연달아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공원을
그러니까 공원이 환경공원이고 또 유산도 보호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뭘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뭐 하고 있다? 좀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환경공원 아니 환경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환경도 보호될 수 있는데 유산도 보호될 수 있다니까. 조금 이제 생략이 좀 들어간 병력을 좀 생략이 좀 들어갔어요. 일단 증명한다 하고 있죠. This park가 proves 한다. 관로하면 되겠고요.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 뭐 썼냐면 이거 가진 구문이네요. 가진 구문. 됐습니까? It's possible to preserve. 가주어, 진주어. 이거 앞에 나왔던 단어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더라? Conserve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To conserve the heritage of place as well as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여기에서 as well as에 걸리는 건 heritage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heritage도 보호될 수, 그러니까 environment가 뭐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preserve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heritage까지도 뭐될수 있다, preserve 될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공원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proves는 shows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증명한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 문법적으로 가진 구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B as well as A를 선택했습니다. 뭐 not only A, but also B 쓰고 싶으면 it's possible to preserve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eritage of a plac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휘적으로 뭐 heritage라는 거, 그 다음 보호하다라는 거, preserve라든지 heritage 몰랐다면 알아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호흡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extra equipment를 새로운 디자인 입혀진 거 설명하는 얘기 쭉한 다음에 이제 뭐 봐? 평가 문장까지 봤습니다. 평가 이 공문의 의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심화학습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extra equipment하고 new design을 지금부터 예를 들겠죠. 그래서 시작은 바로 for example하고 같은 for instance로 시작하고 있죠. for instance. 그다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비워놓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를 담아놓던 통이니까 gas를 기체 담아놓던 거니까 액체는 당연히 잘 담겨 있겠죠. 그렇죠? gas까지 담아놨는데 액체라고 못 담겠냐. old gas tanks became 액체를 담아놓는 pools for 자동차 운전사들은 아니죠. divers 장만 쳐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철강 저장탑이었어. 철강 저장탑의 콘크리트 벽들. 그래서 콘크리트 was of iron storage였죠. storage. towers가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they were죠. they were. 그 다음에 turn을 당했으니까 PP형 수동태 turned into ideal training 연습장 fields였죠. fields 누구를 위한? for rock climb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얼이 된다면 퍼펙트가 안될 리가 없죠. 동의어 perfect training fields for rock climbe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believe that 생략 a building for melting tower 그쵸?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당연히 is고요. is now a 보는 것을 위한 플랫폼이니까 동명사 고르시고요. viewing platform 뭐를 갖춘이란 뜻이니까 with a gorgeous 360 degree 여기 대시 있죠. 대시 있으니까 이거 복수형 쓰면 안 돼요. 단수형 degree view.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진이란 뜻의 which 된다면 which has가 that has가 안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Can you believe that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is now a viewing platform which has a gorgeous degree view? 오케이.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이죠. 그래서 the final result is the landscape park railroa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이게 가주어나 또는 비인칭 주어라 갖고 it 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인칭 대명사라서 또둘다 되느냐니까 둘다 되죠, 이거. 됐습니까? 가주어라든지 비인칭 주어 아니니까. That has 거의 nearly almost 되겠죠. 560 acres of land는 land인데, fee를 한 land야, fee를 당한 land야, fee를 당했죠. With wet gardens, 그 다음에 자전거 길이었으니까 cycling 네온파, cycling paths and pretty 예쁜 뭐 밤에 밤이니까 at night 나왔으니까 pretty light죠 뭐겠어요 밤에 예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에 추가하여,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addition 투고요. as well as로 바꿨어도 아무 문제 없다 했습니다. as well as.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둘 중에 뭔지 골라라라는 거는 지금 뭡니까? 그 이게 여기에 요 공원을 잡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뭐 당연히 단수가 와야 되겠죠. it's 어찌 뭐든이죠. 어찌 뭐든 창의적으로 저그 용도가 재정의 된이니까 어찌씨 고르시고요, 당한씨 고르시고요.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 됐습니까? 아 여기 대여인가요 혹시? 2층가요 대여인가요? 선생님 머리 나빠가지고 2층 맞죠? 파크를 잡아왔으니까 단수가 맞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중요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의 마무리고 의입니다. 의 뭐라는 것?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됐습니까? 뭐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뭐까지? 아, 참. 그리고 이 문장이, 여기에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그 장소의 유산이라는 게, 이 장소가 원래 뭐로 사용됐습니까? 철강공장이잖아. 그쵸? 근데 그 철강공장이었다는 거를 이 공원으로 바뀐 다음에 사람들이 눈치챈단 말이야, 못 챈단 말이야. 챌수 있단 말이야. 모습을 보고 아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헤리티지란 단어가 뭐 때문이냐면은 별로 손을 안 댔다라고 저 앞에 나왔었죠. 크게 손을 안 대고 그냥 뭔가 몇 가지 추가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거그 장소의 유산이라는 단어가 그게 개념적으로 여기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뻔하게 겉만들은 되시고요. This park가 proves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is하고 that하고 둘다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밖에 안 되죠. 이번에는 가주어니까 it is possible 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to preserve to conserve the heritage inheritance 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heritage inheritance of a place 뿐만 아니라 as well as the 뭐도 잡고 환경도 잡고 environm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 또 나갑니다. 오케이. 와우, 무지하게 많이 남았네. 오늘 다 못하겠는데. 자,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리유즈에 또 다른 예가 나오고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의적인 손길을 더할 때, 예술가들이 창의적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던 사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A를 B로 바꾼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놨죠. Turn A into B를 또 썼을지 아니면 다른 걸 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일단 내용 먼저 보기로 했죠. 됐습니까? 예술가 얘기 나오고 예술가 손대면 쓰레기가 예술 작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또 얘가 어떤 뭐 고유명사 딱 나오면 얘를 들겠단 말이야. 예술가겠죠. 얘, 이 사람이 뭐 했겠다? 쓰레기를 예술 작품 받겠다. 미리 다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매우 독특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들이 하고죠. 매우 독특해. 됐습니까? 뭐 이거 데이겠죠. 데이야 베리 유니크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네 됐습니까?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대한 그림 끊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조건. 그렇죠, 조건. 만약 네가 가까이에서 본다면인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놨어요. 됐습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밝게 채색된 조각난 플라스틱과 버려진 장난감. 됐습니까? 일단 주어가 여기까지죠. 밝게 채색된 이 작품들은 이거 예를 쭉 들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뭐 이게 예를 든게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거. 이 섞여 있는 것처럼 뭐뭐인 듯 보인다죠. 그렇죠? 그러면 섞었겠어? 섞였겠어? 뭐 수동적 의미가 눈에 보이고 있죠. 수동적 의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면 일단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을 했으니까 내용 파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내용도 파악해 볼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또 있을 거고요. 보일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쓰레기로 거대한 그림 만들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뭐다? 쓰레기처럼 보인다. 쓰레기처럼 보인다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 서로 반대되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 멀리서 본 거. 그게 멀리서 보면 나오면 이제 여기에 부정적인 거 나왔으니까 이번엔 긍정적인 내용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보기 좋게 조합을 했겠어, 조합 당했겠어. 됐습니까? 당했겠고. 그다음에 뭐뭐처럼 보인다가 보이죠. 됐습니까? 놀라게 하는 이겠죠. 놀라게 하는. 됐습니까? 만약에 뭐 ing냐 ed냐 한다면 이거 ing 쓸 거고요. 됐습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끝나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예술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얘가 나왔어요. 첫 예. 됐습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서 뭐 옆으로 가봅시다. 또 다른 얘 나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자 여기 있죠. 뭐를 뭐로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를 뭐로 여기다. 요건 수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뭐를 뭐로 바라보다, 뭐를 뭐로 여기다라는 표현. A를 B로 여기단대요. 이게 근데 여기다가 다자 떨어지고 여기던 됐으니까 관계사절 같은 데 들어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여기던 사물, 이거 안만 길어보자. 그것들이 그걸로 다시 태어나. A가 B로 다시 태어나. 전체적으로 A가 B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관계사절에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은 consider A as B야. 됐습니까? 그 외에도 view A as B도 있고요. 당연히 see A as B도 됩니다. consider A as B, view A as B 이런 것들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이 관계사절에 있어서 좀 설명하기 더럽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as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리본 as beautiful works of art.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뭐 미래 시제 넣으면 안 되는 버르장머리 선생님 막 찾아서 할 거고요. 됐습니까? 뭐 여기는 안할 겁니다. 그렇죠? 요거 that 대신에 which 된다.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까지도 된다. 생략도 된다. 그러니까 what 같은 거 넣지 말로 해라. what 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저 things 없애라. w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이건 가능하죠. 됐습니까? 포기하십니까? 얘를 잡아먹으면. 그쵸? w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가능하죠. 그럼 근데 what을 했을 때 여기 is가 오는 게좀더 나아 보여. 됐습니까? 뭐 어쨌든 선행 이게 things가 복수니까 여기에 is가 아닌 거 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뭐뭐로서 재탄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로서 재탄생하다. 뭐뭐로 다시 태어난다. be reborn as를 썼어요. be reborn as. 뭐뭐로 재탄생. be reborn as. 됐습니까? beautiful works of a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다음 우리말 요렇게 분석했죠. 엄청 긴게 뒤에서 앞에 꾸며줄 것 같다.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데이아 베리 유니크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분석했죠? 그렇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오케이. 아마 뭐 맞네요. They are very unique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Very unique 대신 딴거 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요런 거 주목할 거고 뭐 요런 거 주목하겠죠. 얘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of a kind가 유니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다는 걸 유니크인데 요 옆에다 써놔야 되겠죠. 유니크인데 유니크 대신 수거를 사용했죠. 됐습니까? one of a kind.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gorgeous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쭉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도 알아둬야 되냐면요, 이제 big하고 비슷한 다양한 단어도 알아야 돼. big, giant, 뭐 enormous, gigantic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big이라는 의미야. 됐습니까? huge 이런 거 있죠. huge. 됐습니까? 동의어들, 뭐 giant의 거대한이라는 뜻이니까 very big 이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ade가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여기까지 디자이너까지 갑니다. 그래서 which were가 생략됐죠. The giant pictures which were 주격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재료를 나타내는 거뭐 썼다? 쓰레기로 라는 표현을 뭐로 했냐면 from trash 했어요. from trash 됐습니까? 재료 나타내고 from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 by environmental artist Tom Lehrer. They are one of a ki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we look closely 이런 거네요. if we look closely 대신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작품들은 그러니까 뭐 그것들은 보인다 뭐뭐들처럼 이 문장은 they look like them입니다. 초간단 버전으로 하면 they look like them 그것들처럼 보여. 됐습니까? 꾸미는 말들 막 널려 있겠죠. 그래서 they look like them 했죠. 됐습니까? them은 아니고 it 했네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brightly 여기서는 이제 어찌 어떤 보이네요. 어찌 어떤 인데 요 형태. 얘가 creation을 colored가 creations라는 녀석을 꾸미는 형용사인데 얘가 컬러를 당했을 테니까 ed형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찌시 와야 되겠죠. 밝게 칠당한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creations가 가리키는 건 pictures라는 건 자연스럽게 알겠죠. 됐습니까? These brightly colored pictures, they look like a mixed up mess. 그쵸? 됐습니까? mixed up mess. 엉망진창. 그 다음에 이제 이 엉망진창이 뭐로 만들어졌는지 전치사 of를 써서 돌아왔어요. of broken plastic, unwanted 뭐 이런 것들 뭐 ing 아니라는 거. and bent wire 이것도 bending 아니라는 거. 밴드가 이제 굽히다잖아. 그럼 와이어가 밴드를 했겠어? 밴드를 당했겠어? PP형 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부러진. 마찬가지 토이가 원트를 하는 게 아니고 원트를 언원트를 당하는 거니까 PP형.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여기 브로큰 플라스틱, 토이즈 앤 밴트 와이어 전부 다 어떤 녀석들 that cannot be recycled 못되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재활용될 수.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못하지만 뭐는 할수 있다. but 여기다가 뭐 만약에 but을 붙인다면 but they can be reused는 거죠. 그렇죠? recycled는 안 되지만 cannot be recycled but they can be reused as an artwork. 됐습니까? 예술 작품으로서는 재사용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두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한다 했죠? 그렇죠. up close 나왔으니까 up close에 반대되는 게 다음 문장 나오겠죠. from farther away, however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일 때 however를 아예 빼버리기도 해요. 학생들이 하도 그런 거 찾아다니니까. 됐습니까? 그래도 눈치채야 됩니다. however 있으면 딱 좋겠네 이런 식으로. they appear to blend together into marvelous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marvelous landscapes or other painting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 주목할 건 일단 요 단어 좀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 얘기했고요. 뭐 they가 가리키는 건뭐
creations를 잡아왔다는 거 알 수 있죠. brightly colored creations. 그러니까 is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뭐뭐인듯 보인다 일 때 to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look to do는 안 되잖아. 그래서 appear to do 씁니다. appear to do, seem to do 되고요. seem to do, 뭐뭐인듯 보인다, appear to do 또는 seem to do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lend의 뜻이 섞이다야, 섞이다, 섞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ppear to be blended가 아닌 거야. 근데 여기다 mix를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appear to be mixed야. 알겠습니까? 요거 아까 전에 decompose 기정 기억나죠? 그쵸? 그거와 같은 거야. 여기에 be blended 안 돼요. 사실 되긴 되는데. 블렌드는 섞다도 되고 섞이다도 되거든. 자동사 타동사 다 한다라고. 이게 체인지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형태가 그래서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 가능하니까 요거 아주 10에 걸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골저스 기억나시죠? 마블러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놀라운 이란 거, 놀라운 자리에다가 아까 전에 ing 예상했는데 ing 뭐 amazing 이런 거 예상했는데 그거 대신에 뭐 썼다? 여기다가 m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까는 gorgeous 했고 여기는 marvelous 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ather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얘를 father 하고 헷갈리진 않죠? 됐습니까? 얘가 뭐의 비교급이냐면요, far의 비교급이야, far. 근데 far가 두 가지 뜻이 사실 있어. 먼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r better 기억납니까? far better. 그쵸? 이게 훨씬 이란 뜻도 있잖아, 훨씬. 그쵸? 그럼 먼 이란 뜻일 때는 비교급이 father야, father. 근데 훨씬 이란 뜻일 때 비교급은 뭐냐면요, further야, further.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살포시 from further away 해놓으면 이건 틀렸어.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farther가 와야지 further가 오면 안 됩니다. 더 훨씬 멀리가 아니고 더 멀리잖아요. 거리상으로 더 멀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만들어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뤄봤어요. 자, 새로운 예, 아티스트가 만져서 알겠습니까? 리사이클 말고 리유즈해서 예술 작품으로 탄생된 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when artists add their own touches가 명사니까 형용사와야죠. creative touche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둘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요, 둘 다 가능하죠. things that 했다 그렇죠. things that most people view도 되고 consider 된다 했죠. consider junk가 things that 골랐으면 are 고르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로 재탄생하니까 are reborn as 였죠. are reborn as a beautiful works of, 자, 예술가가 만졌으니까 works of artist가 만졌으니까 works of art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at을 고르셨다, what을 고르셨다면 그때는 둘 다 되겠죠. is도 되고, 왜냐하면 what은 the things that으로 봐도 되고 the thing that으로 봐도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아마 뭐 요건 크게 안 건드릴 거야. 아마 시험 문제에선 뭐 요 형태로 나오겠죠. 어쨌든 things라면 junk 보고 is 안 고르도록 조심하세요. 주어는 things입니다. 꾸미는 말이 뒤에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문장 먼저 끊어보면 엄청 길었죠. 이 문장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one of a kind 였습니다. 됐습니까? they are one of a kind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하려니까 이렇게 가고 뭐 are부터 먼저 고릅시다. is 말고 one of a kind 됐습니까? 자, 일단 어이구 선생님이 이거 g로 써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h-u-b-e가 아니고 h-u-g-e로 좀 고쳐 써주시고요. 그리고 huge도 되고 giant도 되죠. tiny는 반대말이죠. huge pictures, giant pictures는 뭐 된 만들어진이죠. made from trash.
그 다음에 행위자 나오니까 전체 다 봐야겠죠 뭐. 바이러먼트 아티스트 톰, 뭐 디닝 건가? Are they are one of a kind 됐습니까? One of a kind가 되면 one of a type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of them이 생략됐는데 여기에 of them은 뭐, 뭘 잡아왔냐? Beautiful works of art를 잡아왔죠. Beautiful works of art에 밑줄 긋고 them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뭐의 한 종류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한 종류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유니크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두 문장 한꺼번에 보면 되겠죠? 가까이 보면 이런데 멀리서 보면 이래. 가까이서 보면 네거티브, 그쵸? 멀리서 보면 포지티브, 마블러스 말 이거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up close, these, 어찌 어떤 these, 어찌 브라이틀리하게 모당한, 컬러드 당한 creations는 look like a mixed up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당한 거니까 bent wire. 그 다음에 전부 뭐할수 없는 리사이클은 할수 없는 재활용은 재사용은 되는데 재활용은 all things 뭐 that이나 또는 뭐아 all 있으니까 that을 좋아하겠다 위치는 좀 덜합니다 all things that cannot 당하는 거니까 cannot be recycled 이 자리에 cannot be reused 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의하세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지 재사용은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from Farther away라죠. From farther away 뒤집어야죠. However, while 게다가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They는 creations였습니다. Brightly colored creations appear to도죠. Appear to blend 자동사 blend together into gorgeous, marvelous, awesome landscapes of other paintings or other paintings. 다음에 후후후 깨말이나 엄청 남았네 오이구야 큰일났다 다음에 우리가 수업이 언제지? 27일이네 네 시험이 5월 며칠이었더라? 응? 어? 3, 4, 6? 그 중에 영어 시험이 언제인지는 당연히 모를 거고. 그러면 한두번 정도 남긴 남았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 어우,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뽑겠다, 뽑겠어. 했던 거, 날라가기 전에 바로 최대한 빨리 복수 좀 하세요. 됐습니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